제 심장을 그대에게 바칠게요. 어머, 삼촌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죠. 오늘 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행 연습 좀 했는데 복주향이 느낀 거야? 삼촌! 유리기 집에 내 남자 빼앗아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삼촌이랑 이러고 노닥거릴 기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 목걸이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프로포즈하려고 준비한 신성한 목걸이 앞에 무슨 그런 불손한 의심을 품는 거야? 나가봐요. 어디서 봤더라? 형수님이야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눈치채지 못하시겠지? 일전에 준비하시던 모카 무역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아, 찾으시던 비즈니스 파트너는 어떻게? 연세 씨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야생의 거친 비즈니스 세계에 이노센스한 연세 씨가 물드는 게 싫어요. 무슨 소리 안 들려요? 펑, 펑? 무슨 소리? 제 심장이 터지는 소리. 연세씨를 향한 제 마음이 너무 벅차서. 아, 선생님도 참. 선생님, 이게 뭐예요? 제 심장을 연세씨에게 바칠게요. 절 받아주세요. 저랑 아프리카로 떠나요. 불타는 태양 아래서 두 번째 찾아온 첫사랑. 사랑합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여보세요? 홍현실 씨, 법원입니다. 남편 김대구 씨와 신청한 협의 이혼 판결 선고일이 정해져서 연락드렸습니다.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그때는 내가 홧김이 한다고 그랬지. 아,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절대 이혼 못해줘. 뭐예요? 김 부장도 우리 유리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고요? 기가 막혀서. 유리 걔가 실수만 안 했다면 우리 딸이 김 부장 내에서 언감생심 올려다나 볼 수 있는 나무였겠어요? 다우진, 우리끼리 좀 솔직해집시다. 유리 내 딸이지만은 나도 우리 호재짝이 유리 같다면 싫어할 건데 철 모르고 날뛰는 걔를 어느 집에서 며느리를 드리고 싶겠소? 그 집 태풍이는요? 아, 둘이 똑같으니까 그 짓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김 부장한테 솔직히 전후 사정 얘기하면서. 아니, 이게 숨긴다고 될 일이요?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되는 일? 말도 안 돼요. 그거 꼬투리 잡아서 우리 유리 우습게 보고 시집살이 살릴 텐데. 그러니까 하루 빨리 서둘러서 시간이라도 당겨야 한다니까요. 그 집 어른들한테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한 거다. 우기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회장님도 결혼을 시키재요? 응. 아, 태풍이랑 유리 둘이서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쩌겠냐고. 여보, 태풍이가 그 유리를 정말 좋아하는 거 어때? 아까 회장님이랑 내 앞에서 무슨 무릎 꿇고 진심을 호소하더라고. 정신 나간 놈. 무조건 반대만 할 일도 아닌 것 같아. 아, 저러다 저녁도 무슨 사고라도 치면은 그때는 어떡해. 그럼 우리 새벽이는요? 아니, 같은 집안 똑같은 남매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아무튼 난 그 결혼 절대로 허락 못해요. 허락하려면은 새벽이랑 호세부터 하라 그러세요. 오빠,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몰디브? 아님 그리스? 야, 나 지금 배송 가는 중이라 연락 바쁘거든? 그리고 우물 가서 숙룡 찾지 말고 우리 부모님 어떻게 설득할 건지나 궁리 좀 해봐. 끊는다. 오빠! 태풍 오빠! 그래,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서 둘째 며느리로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놔야 돼. 어떻게 이놈의 집안일을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냐, 끝이 안 나. 아, 계세요. 어머, 언니! 아니, 유리 씨가 여긴 웬일이에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르주신 것도 생각나고. 근데 또 빨래하고 계시네요? 언니는 빨래가 취미신가 봐요. 누구 약 올려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구만. 비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힘쓰는 거 하는 진짜 잘해요. 그렇게 저 하고 싶다면야. 아, 하루가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청소도 아직 덜 끝나고 태풍 정리도 해야 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이거 다 빨아놓고 청소도 싹 해놓을게요. 어머나, 그 목걸이랑 귀걸이랑 되게 예쁘다. 그거 진짜 다이아예요? 아, 이거요? 아빠가 유럽 출장 갔다가 사다 주신 건데 이거 언니 가지세요. 어머, 아, 아니에요. 이걸 내가 왜 가져요? 에이. 어머, 아니 저기. 어머, 너무 아름다우시다. 딱 언니 스타일이네요. 저 이거 노땅 같아서 잘 안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아니 이거 그래도 비싼 건데 진짜로 잘 어울려요? 어? 태영 씨 벌써 왔는데 일찍 왔네요. 안녕하세요, 태영 오빠. 유리 너 당장 집에 돌아가. 네? 너랑 태풍이야 가능하다고 생각해? 어머니 보시면은 너 집에 들였다고 또 시끄러워져. 소영 씨 잠깐 나 좀 봐요. 소영 씨 지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유리 쟤랑 희희낙낙거려요? 아니 내가 유리 씨를 불러드린 게 아니라 유리 씨가 직접 온 거예요. 그럼 얼른 집에 돌려보냈어야죠. 가뜩이나 지금 쟤 때문에 집안 분위기 꽝인 거 알면서 어떻게 소영 씨까지 저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냐고요. 이런 거나 이거 뇌물로 받고 말이에요. 뇌물? 아 그럼 내가 싫다는데 자꾸 억지로 준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억지로고 뭐고 간에 다음부터 아예 집에 들이지 말아요. 알았어요? 아, 잣대고 포대고 뭐 이거 남는 게 있어야 장사를 하지. 아, 분점이라 그냥 말만 번지를 하지. 내 돈 투자해놓고 알른 소리 하게 생겼으니. 아, 옆집 사장님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네 기어이 가게 문을 탔네. 배달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이제 잔금만 치르면은 어여시 분정까지 거느리게 될 사장님이신데 어째 날쿵 씹은 표정이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일을 벌려놓고요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주 고민이 많네요. 아유 내가 몸만 두기면은요 그냥 직접 분점 관리하면서요 내가 투자한 비용 거둘 때까지 자리 그냥 다질 텐데. 아유 그냥 내 돈 이렇게 투자해놓고 이 돈을 거둘 수 있을런지 그게 걱정이네요. 아니 저기 몸이 하나라서 분점 관리가 힘들어요.